약간 유튜브 국가라는 아니네요. 평당 단가의 개념의 면적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단층으로 짓는 게 절대 싸지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많죠. 경목과 주목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말 그대로 경량목은 벽식 구조, 주목 구조는 우리 한옥 방식의 기둥보호 방식. 경량목이랑 주목이랑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자재 그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주목 구조가 아무래도 기둥보가 있다 보니까 무게로 따졌을 때는 주목이 훨씬 많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경량목은 부재 사이즈가 2.4, 2.7, 3m 이렇게 사이즈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목 구조는 기본적으로 6m까지. 내 마음대로 층고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 더 하다 보면 경량목보다는 층고가 더 높은지 높이가 더 높은지 이렇게 나오니까 금액이 비싸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경량목 하시는 분들이 경량목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평당 건축비가 의미 없다는 얘기들 하세요. 세미나를 할 때 오신 분 일반 분들한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평당 단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생각하는 평당 개념과 이제 이렇게 시공자가 생각하는 평당 단가의 개념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토지값을 제외하고 가전류들 제외하고 쇼파나 이런 집기들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몽땅 비용을 평당 단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평당 단가는 그런 것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방 가구가 빠져 있고 인입비, 가스, 수도, 전기 이런 부분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건축주가 생각하는 평당 단가랑 시공사가 생각하는 평당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라는 거를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예비비 안에는 뭐 인입비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뭐 주방 가구라든가 그리고 평당 단가의 개념의 면적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허가상 면적과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허가상은 40평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60평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주분들은 나는 허가상 50평이니까 얘를 평당 단가로 나눴을 때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공사하시는 시공사 측에서는 실제로 지어지는 실면적이 60평이니 60평으로 나눴을 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요즘에 건축법상에 설계와 시공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일반인들은 따로따로 맡겨야 되는 건가요? 홍대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목 구조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건축 경영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 설계 사무실은 설계만 해야 되고 시공사는 꼭 시공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 곳에서 이렇게 아우를 순 없느냐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규모 건축 시장은 아무래도 건축주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조금은 더 내 집을 이렇게 완성도 있게 짓는 데 도움이 더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 단관 건축 그룹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사 사무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사 따로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또 다른 법인이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분리가 되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단관 건축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다 설계비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또 정부가 뭐 표준 설계도서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에도 막 설계도가 떠돌고 있어요. 이거 아까워해야 될까요? 집 지어보셨다면서요? 네네. 아까우셨어요? 아니 저는 아깝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건축이든 집 짓기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생활 패턴, 내 라이프 스타일. 그럼 나는 강아지랑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강아지 위주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데 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표준 설계도에 과연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규모 정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집들은 이렇게
단독주택을 설계할 수 있구나라는 참고용으로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내 집과 똑같이 라이프스타일을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파트 사시는 게 낫죠. 양평 이쪽으로 가면은 남한강인데 북향 조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설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북향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정원이긴 합니다. 정원이 어쨌든 그늘이 지기 때문에 나중에 네, 그 여름에 그래서 사실은 사용 빈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설계에 잘 녹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을 볼 때도 북향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편견 갖지 말라. 그럼요. 좋은 설계를 하면 충분히 이제 저는 무조건 걸르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 여러 조건을 다 보세요. 토지가 주는 이야기가 분명히 다양하니까. 네.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 벽돌을 완전히 비추하더라고요. 네. 네. 물을 머금어서 나중에 누수까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그런 분이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살고 계신 분? 그 우리 유튜브나 그 네. SNS나 뭐 다양한 그 정보 제공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좀 공부하시고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하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석재는 물 안 먹을까요? 나무는? 나무 마감재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걔는 괜찮을까요? 시방상 맞게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얘는 물 먹어서 하자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면 쓸 수 있는 외장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찍어낸 외장재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분명히 그분은 무언가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누수를 경험을 하셨거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한 어떤? 저는 그 다양한 소재를 뭐 집에 적용을 좀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모던한 집에는 이런 소재가 어울릴 거고 좀 클래식한 부분에는 이런 소재가 어울릴 거고 질리지 않는 소재는 사실 벽돌이 맞기는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벽돌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잘 피해가시네요. 지금 밝혀진 거는 지금 어떤 외장재 업체와 이제 조인된 게 없네요, 이분은. 네. 네. 조인을 해야, 다음에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런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발코니, 테라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 하지 말고 만들지 마라 이런 이 댁은 지금 테라스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있거든요. 거의 한 3m 가까이 정원에서 느끼는 내 땅의 느낌과 몇 단을 밟고 와서 느끼는 정원의 느낌과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 그리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생기는 발코니와 베란다가 주는 주변의 조망과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분명히 그 건축가님들과 그 건축주분들의 서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요소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하자가 무섭다고 그거를 안 하거나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설계 당시에 많이 충실하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쓸모없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건축주와 이제 설계자분이 충분히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편견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들어가는 첫 발자국, 첫 입구가 아직도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리고 만났는데 이 사람을 과연 믿어도 될까? 사실 저도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어찌 보면은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게 되고 이러니까는 이게 이분한테 과연 좋은 조언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원 속의 내 집이라든가 전원주택 라이프라든가 집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단연간 일한 업체들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협회 그 건축 관련된 협회에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는 계시는데 그게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은 상황이라 나중에 그런 게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회사들 말고 큰 회사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으면 머리 썩 고생할 일은 없지 않을까. 어쨌든 하우징 업체는 그 단관 건축 그룹보다는 단연간 일을 하시고 또 집 짓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재정비가 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단관 건축 그룹은 1년에 10채도 안 되는 집을 하거든요. 많이 지어야 6채? 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회사들은 1년에 꽤 많은 집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애착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원채널이니 일하시면서 뭐 이제 그 답답하실 때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있으니 그거는 장점이 될 거네. 네, 장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 분들이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아끼면서 좀 단열 좋은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싸고 맛있는, 싸고 예쁜 거? 그거는 엄마 집밥밖에 없다. 내 집을 예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 비용과 직결이 되는 거라. 싸게 좋은 집 지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건 없다. 형태적으로 심플하게 가면, 그러니까 위아래가 똑같이 올라간다던가, 이제 밑에는 크고 위에는 줄인다던가 단층으로 짓는 게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바닥이 50평이에요. 이게 단층으로 지은 거죠. 이게 기초가 이만큼 들어요. 근데 이게 반절이면 25평이죠. 기초 공사비가 반으로 되죠.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면적이 50평이죠. 반은 25평이죠. 외피 면적은 2층이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크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단층일 때는 내가 단층을 짓기 때문에 3m짜리 낮은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낮아지고. 그래서 같은 평형의 50평을 1층으로 짓 거냐 2층으로 지을 거냐 했을 때는 같은 평수로 2층을 짓는 게 조금은 더 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계에 따라서. 약간 유튜브 그 까라는 아니네요. 약간 유튜브 쪽에서는 막 무조건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네. 아니다. 아, 네. 네. 그건 없다. 현실은 냉혹하다. 네. 집 짓는 입장에서 건축주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앞에 한두 개만. 한 개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집 짓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니 설계가 들어갔거나 시공이 들어갔거나 하면, 사돈의 팔촌이 건축사이시고, 바로 옆에 이웃이 시 건설사 운영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정말 그 사이에 그분이 뭔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 이야기보다는 그 같이 함께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하나라도 더 생깁니다. 하나라도 더 생긴다는 건 뭐죠? 이제 중간에 건축주분들이 많이 바꾸세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죠. 이제 돈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 짓는데 요거 하나 바꿨다고 이거 서비스로 못해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모아지면 1,000만 원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무한 믿음을 주시면 그런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긁어서 터줄 수 있다?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의외로. 근데 그게 이제 또 계시는데. 아니 네. 가문희 소장님, 가문희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 건축에 대한 철학. 나에게 건축이란 무엇이다? 계속 배워야 하는 배움의 자세로 그리고 겸손함을 계속 알게 해주는. 보시면 유튜브나 어디에서나 나한테 다 물어봐, 나 다 알아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다 보니까 결과물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도 눈에 보이고 그 전반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생기다 보니까 항상 프라이드를 갖게끔 해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 건축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아, 예. 네.